다정아, 너한테 할 말 있어. 나한테 할 말? 상철 씨, 저한테는 인사도 안 하시네요. 제 애인 데리고 오는 게 못마땅하신가 봐요. 아, 자기, 나 서운하려고 해. 표정 좀 풀어. 내 친구 애인이 자기 그런 표정 보면 기분 나쁘겠어. 네 남자친구는 안 와? 이제 올 거야. 일단 이리 앉아. 너 좋아하는 동태전 붙였어. 어? 이거 상한 거 아니야? 냄새가... 상해? 아니야. 싱싱한 동태 사서 내가 직접 포를 떴는데? 냄새가 좋기만 하구만. 혹시 임신한 거 아니니? 어? 이리 와봐. 너 지금 딱 입덧하는 거 같아. 기집애, 나한테 할 말 있다더니 이거였구나? 그래, 이 선배가 얼마든지 알려주지. 이모 되는 거야? 좋았어. 너랑 같이 임신하게 되다 너무 좋다. 축하해, 세라나. 아직 임신인지 뭔지 모르잖아. 야, 축하는 일러. 딱 임신인 걸 뭐. 내가 저번 주에 너처럼 그랬잖니. 입덧 시작되는데 음식 냄새에 막 헛구역질 나고 그러더라고. 어떡해. 이건 아니야. 계획에 임신은 없었다고. 아유, 우리 세란이 당황하는 것 좀 봐. 하긴 네 남친도 모르고 있겠네. 얼른 전화해봐. 어디까지 왔는지 주소 알려줬지? 자기, 상철씨. 강세라, 나랑 얘기부터 하자. 다정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. 제발. 우리 케이크 사다가 축하해주자. 세란이 임신한 것 같아. 오버 좀 하지 마. 케이크 무슨. 왜?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또 어딨다고. 요즘은 혼자 임신이 혼수품이라는데 뭘. 두 사람 꼭 결혼할 거니까 축하할 일이지. 아, 병원도 안 가보고 아직 확실치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신나냐? 어지럽 좀 그만 부려. 어? 너무 앞서가지 말자고. 괜히 화를 내고 그래.